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동입니다. 오늘은 닥치고 딸라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지수 최악의 뉴욕 증시 폭락했다. 다우 2만, 나스닥 7000선 붕괴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뉴욕 증시가 또다시 폭락했습니다.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반짝 반등한 지 하루 만이다. 이날은 장중 폭락으로 거래가가 15분간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도 발동됐다라는 거죠. 얼마나 폭락했냐? 보면 다우존스가 6.3%, 그리고 S&P가 5.18%, 그다음에 나스닥 4.7%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전날 7% 올랐는데 뭐4.7% 그러니까 폭락했으니까 그나마 좀덜 떨어진 거죠. 원래는 이제 7% 폭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폭락으로 시작했다가 장 중간쯤에 이제 폭락이 멈추고, 그리고 이제 장 막판에 한 1.5% 정도가 올랐습니다. 1.1. 뭐 하여튼 4, 5, 6, 7, 한 2.3% 정도 올랐네요. 2.3% 정도 올랐고, 일단은 6만 선, 그러니까 7천 선 밑에니까요. 나스닥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30선, 마이너스 30선에 근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 막판에 사신 분들도 너무 실망은 마시고, 6,800, 뭐, 90 근처에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이럴 때, 이제 폭락할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매수를 하셨다가, 다음날, 이게 뭐, 몇 퍼센트 차이가 안 납니다. 뭐, 29% 차이나, 30% 차이나, 그냥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에 사셨어도, 다음날, 뭐, 보고, 올라가면 이제 갖고 가고, 떨어지면, 그러니까 올라가면 파시고 떨어지면 그 말뚝 박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내일 일은 그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망할 것 같아도 그 사실은 이제 금방 회복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시장의 복원력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죠.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히고 그뭐 진짜 뭐, 겨우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떨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폭락을 한 다음에는 금방 살아나는 게또 시장입니다. 그래서 V자 반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0% 말뚝 박는 게 뭐, 굉장히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나, 이렇게 폭락장에서 사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사지 않으면, 절대 싸게 살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말뚝은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35%까지 빠지다가 올라와 버리고, 갑자기 뭐, 하루에도 뭐, 10% 정도 그냥 오르잖아요? 10% 오른 상태에서 그냥 쭉 가버리면, 뭐, 25% 마이너스다? 뭐, 이런 식으로 됐다. 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너무 올라서 못 산다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거, 예전에 내본 가격이, 6,900 봤는데, 이거 7,500? 이제는 못 사지. 응?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원금을 회복한 다음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좀 위험한 게 있다 하더라도, 말뚝은, 박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 바닥의 끝이 그러니까 35%일지 마이너스 40%일지 뭐 아니면 70%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뚝을 박아놓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떨어지면 50% 구간에서 또 기다리면 됩니다. 더 싸게 살 기회입니다. 지금 보시면 전 세계에서 국경 폐쇄, 이동 금지, 뭐 휴교, 영업 제한, 뭐 이런 조치들이 이제 잇따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문희신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까지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올라갈 수 있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제가 보기엔 이제 의회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의회가 그 지금 현재 이제 남아 있는 거는 그 주식 시장을 살리려면 회사채 매입을 해야 됩니다. 회사채 매입. CP 같은 경우도 지금 CP가 이제 기업 어금인데 지금 패드에서 사는 게 아니라 재무부에서 이제 의뢰를 받아가지고 그 CP를 매입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패드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뭐그 어느 정도 이제 양적완화를 하는 거, 단기 레포 시장에 주입하는 거, 그런 것들 빼놓고는 나머지는 하는 게 없다. 일단은 할거다 하고 지금 노는 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그 의회를 압박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야. 의회를 어떻게 압박하냐?
그래서 그 압박하는 게 실업률이 높아진다고 하면서 압박을 하는 거죠. 실업률이 높아진다고 하면서 그것도 20%나 올라간다고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표가 진 사람들이 열받죠. 그럼 민주당을 안 찍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하원을 이제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 민주당이 깨지지 않으려면 그 실업률로 압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어떤 기업이 구제금융을 받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AIG가 구제금융을 받았죠. 그래서 AIG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진 주식들은 언제 들어가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구제금융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자를 또 합니다. 감자까지 해서 완전히 작살이 난 다음에 그때 들어가면 제가 보기엔 대박칩니다. 그때 뭐 0.46센트까지 떨어져서 1달러 이하까지 떨어져서 그 나중에 그게 68달러까지 올라가거든요. AIG가. 그러니까 이제 100배가 넘는 이제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거죠. 거기서 한 1000만 원만 집어넣었다면 그게 뭐한뭐 불과 5년 이 정도 만에 거의 한 1000만 원짜리가 한 168억 이렇게까지 올라가 버렸으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완전히 작살이 난 기업들도 말뚝을 박아야 되는데 이 작살난 기업에서 어떤 게 특징이냐? 그게 고용 유발 효과가 굉장히 큰 기업이 특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안 해줄 수가 없는. 그래서 의회에서는 그냥 무조건 다 살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셰일가스 업체들 같은 경우는 고용 유발 효과가 그렇게 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망하면 또큰 회사가 인수를 해서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뭐 항공사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동차 아니면 보험, 은행 뭐 이런 것들은 고용 유발과 달러 패권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꼭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제가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괜찮을지. 그래서 회사채 매입을 이제 나중에는 하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안할 가능성이 커요. 주가 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회사채 매입을 하는 건좀 말이 안 되죠. 의회에서. 그래서 좀 이렇게 구제금융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주가도 완전히 뭐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까지 떨어진 그런 기업들을 이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요즘에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좀씩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파산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회가 나설 맛이 나죠. 예. 그러면 그러기 전까지는 달러 인덱스가 올라갈 거다라는 거예요. 달러 인덱스가. 그래서 회사채를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그 채를 매입한다라는 거는 그냥 사실일 뿐이고 회사채를 매입해서 어느 정도 정상화가 돼야지 그 다음부터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거든요.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도 회사채를 매입을 같이 했어요. 예. 그 굉장히 그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벤 버넝키가 뭐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한 3월 6일까지 쭉 올라가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동안에는 원화도 이제 같이 올라갈 거라는 거죠. 자, 달러 인덱스가 왜 올라가냐? 그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 자영업자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식당에 사람이 안 가죠. 놀이공원에 사람이 안 가죠. 그래서 그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는 폐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행도 안 가죠. 관광지 안 갑니다. 예. 뭐 모든 그 식음료 그러니까 내수산업 자체가 완전히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스타벅스 뭐 이런 데안 가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잘하는 게 뭡니까? 이 내수산업. 특히나 소비로 80%를 먹고 들어가는 나라가 그 내수가 죽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뭘 해야 되냐? 사람들이 뭘 확보해야 되냐? 달러를 확보해야 됩니다. 달러. 그돈 중에서도 달러예요. 왜 확보해야 되냐? 그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도 최소한 6개월치 생활비는 확보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월세를 그뭐 만약에 내가 부동산 임대를 했다 그러면 이제 월세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월세가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세입자가 잘려가지고 집에서 놓는데 월세를 어떻게 줍니까? 못 주죠. 그리고 내가 이사를 가려고 해도 전세금이 안 빠집니다. 왜냐하면 갭투자 해가지고 집주인이 도망갔어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뭐그 직장에는 이제 제대로 다닐까요? 그런 것들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달러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달러를. 그중에서도 가장 달러를 목마르게 찾는 사람이 누구냐? 기업주입니다. 기업주. 뭐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고 기업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주는 뭐 해야 됩니까? 사업이 안 된다고 놀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직장인, 그러니까 그 데리고 있는
그 직원들은 월급은 줘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뭐 시설 투자 같은 거 했으면 이자는 나가야 될거 아닙니까? 월세도 나가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뭘 팔기 시작해요? 부동산을 팔기 시작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금도 팔고 채권도 팔고 다 파는 거죠. 돈 되는 거다 팔아버리는 거죠. 돈 되는 거다 팔아서 뭐 합니까? 월급 주고 뭐 이런 그 시설 뭐 이자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런 월세라든가 이런 공과금 이런 것들 뭐 세금도 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은 세금도 밀어준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필요한 건 뭐다? 달러가 필요하다. 누가? 사업하는 사람이.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도 보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서부터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급격히 올라요. 1600원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1200원에서. 그렇게까지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600원에서 1200원, 1200원에서 1600원까지 올라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돈이 그러니까 빌렸던 사람들, 그러니까 달러 이자를 빌렸던 사업주들 같은 경우는 돈이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을 줘야 되고 돈을 줘야 되다 보니까 모든 것들 다 파는 거죠.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한번 뭘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내가 이게 이 정도가 내가 부도를 막을 수 있나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가 처음으로 부도를 맞으면 있는 돈 없는 돈다 끌어다가 그냥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그뭐 어음이라든가 이런 거 돌렸다면 그 금융시장법 위반이죠. 금융시장법 위반이면 빵에 들어갑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라고. 빵에 들어갈 거면 만약에 내가 30억을 못 갚아서 빵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뭐한 3년 정도 살수 있죠. 근데 한 3억을 못 갚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한 6개월 정도 살았다. 그게 차이가 있습니까? 2년 6개월 정도 더 사는 게그 빵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실제로 2년 6개월 안 가고 6개월 정도 다 막고 막아가지고 3억 정도로 막았다. 30억 막을 걸. 그래가지고 결국은 빵에 갔는데 그리고선 나와 봤더니 식구들은 길거리에 나앉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뭡니까? 차라리 30억 맞을 거딱 알고 겐토를 때리는 거죠. 아 이거 도저히 못 막겠다. 도저히 못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재산은 뭐딴 데로 돌려놓고 그냥 혼자서 빵에 갑니다. 예. 그리고 3년 사는 거예요. 대신에 나왔을 때 재산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한번 사람들은 경험을 해봐야 뭐를 아는데 경험을 안 해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강남에 있는 아파트서부터 팔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강남에 많이 사니까. 그래서 다 팔아 제낍니다. 다 팔아 제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값을 다 떨어뜨리고 그래서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도 14억씩 따가 2000그한 8년도 12월인가 아니 그때 한 8억 6천까지 떨어지죠. 예,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한 6억 가까이가 떨어지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앞뒤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선 다 팔아 제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어떤 상황이에요? 아직 그 패닉 상태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이런 현재 이 감기가 굉장히 오래 간다면 그러면 앞으로 한 3개월, 4개월 정도만 지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현금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글로벌리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달러가 최고다라는 거예요. 딴거 필요 없다. 그러니까 달러 값은 올라가는 거죠. 달러 값은.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볼게요. 달러 인덱스 DXY입니다. 벌써 101.27입니다. 100을 넘어갔어요. 100을 넘어간 건 2016년도 1월 달에 그 중국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조지 소로스가 중국의 그 위안화를 한번 털어먹겠다 하고 들어갔었는데 그때가 이제 100일이 좀 넘었었고 그 전에는 100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언제냐면 2000년대 닷컴 버블 일때 100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달러가 극강의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달러가. 그래서 달러가 이제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 달러원 환율이 1268원인데요. 지금 방송하는 시간에 1290원을 뚫었다. 네,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국 10년물이 있습니다. 한국 10년물. 뭐예요? 채권이죠. 10년물 채권. 10년물 채권이 4.61% 올라가고 있죠. 지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달러는 그 달러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달러 가치가 지금 1%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물, 이 채권은 뭐예요? 채권은 원래가 가격이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채권의 가격이. 왜 떨어져야 정상이냐면, 지금 한국에 주식을 팔죠. 주식을 왜 팝니까? 미국 나스닥이 떨어지니까 주식 파는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삼성전자 하루에 1조 원씩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50조 원 팔았네, 60조 원 팔았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팔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갖고 있겠죠, 한국 돈을. 근데 채권이 1250원, 1250원 구간에서는 채권에서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뭘 사요? 채권을 사게 되죠. 채권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수익률이 떨어지죠. 이게 마이너스가 나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플러스가 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채권도 팔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1250원 구간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한테 뭘 물어보면 안 돼요? 1250원 구간 넘어가면 그때는 달러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너무 변동성이 높아졌어요, 이제는. 자, 지금 달러 팔고요. 아니, 달러 파는 게 아니라 주식 팔고 그다음에 채권 팔고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주식 팔고 채권 팔고. 그래서 채권에 이렇게 변동성,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채권이 예를 들어서 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만 원짜리를 이자 얼마 줘요? 예, 천 원을 줍니다. 그럼 몇 프로예요? 10%죠. 근데 사람들이 채권을 다 팔죠. 팔면 어떻게 됩니까? 만 원짜리가 9천 원으로 떨어지죠. 그죠? 예, 9천 원으로 떨어지면 만 원짜리는 어떻게 됩니까? 만 원짜리는 그대로 아니에요. 이자는 그대로 주니까 10년물. 그러니까 수익률이 어떻게 됐어요? 높아졌죠. 11%로.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4.61%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달러를 아니, 한국 채권을 팔고 달러를 챙겨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달러도, 그러니까 그 달러원 환율, 그러니까 그 달러의 가치가 높아진 데다가 한국 채권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달러가요? 지금 초강세입니다. 지금 보시면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 파운드, 엔화에 비해서 초강세란 얘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달러가 극강이다라는 겁니다. 극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기사를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왔냐? 지금 기사를 보면 그 22가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죠. 여기서 이제 대규모 양적 완화를 했다. 1132조 원 규모의 자산 매입을 했다라는 거야. 지금 얘네들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유럽 중앙은행이 지금 유로화 풀겠다라는 거야. QE 양적 완화를 하겠다. 그래서 자산을 매입하겠다. 예, 무슨 자산인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회사채까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 국채도 사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유럽이 돈 푼다 그러면 유럽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어마어마하게 푼다니까. 1132조 원을 푼다니까. 유럽의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글로벌 자금들이요. 주식 팔고요. 그 다음에 채권도 다 팔고. 이제 일단은 뭐만 필요해요? 현금만 필요한데, 현금 달러를 들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유럽이 돈이 가치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다 팔고 유럽으로 가버리죠. 클릭 한 번이면 유럽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뭐 하는 거예요? 미국의 중앙은행은 손 놓고 있다. 얘네들 뭐 제로금리하고 양적완화 한다고 그러고선 회사채도 매입 안 하는데, 유럽 뭐 한다는 얘기예요? 회사채까지도 매입하면서 자산을 굉장히 많이 사들이겠다. 유로화 가치 떨어뜨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글로벌 자금이 유로화를 사버리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손해가 나겠죠. 그러니까 너네 오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달러한테 가. 일본도 그랬죠. 일본도.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야? 다 달러화로 지금 몰리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돈이 달러화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규모 부양 정책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자금들한테 뭐라고 경고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뭐가 좋습니까? 지금 어렵죠. 어려우니까 유로의 가치가 낮아지죠. 유로의 가치가 낮아지면 수출하기가 좋죠. 그러니까 전부 수출하겠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미국한테. 근데 미국의 중앙은행은 가만히 있더라. 의회의 처분만 기다리더라라는 거죠. 근데 일본이나 아니면 유럽 같은 경우는요, 뭐 회사채까지도 저는 이제 살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예. 뭐 회사채 사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예. 일본은 살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머니들은 전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달러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달러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뭐 선물은 조금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는 보시면 미국 이제 나스닥하고 선물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저께 이제 한4% 넘게 이제 폭락을 했죠. 네, 4% 넘게 폭락을 했는데 7% 넘게 폭락하다가 이제 회복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를지 떨어질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와중에 뭐 하여튼 그렇단 얘기예요. 세계 주요 증시가 전부 지금 폭락 중입니다. 주요 증시가 보시면 코스피 지수도 3% 넘게 빠지고 있고 4% 넘게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니케이 지수도 빠지고 있고 뭐 이렇게 오르는 게 없어요. 예, 다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프랑스 어저께 작살났죠. 5% 넘게 빠지고 있고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으니까 그게 빠지고 있는데 호주는 올라가고 있네요. 호주는 한6% 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작살난 게 뭐가 있습니까? WTI 유가 23달러. 예, 지금 다시 이제 11% 올라가긴 하지만 이러다가 이제 10불 때까지 가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금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 팔아서 지금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원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1250원 구간이 뚫리면서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달러, 엔화, 그다음 유로화 그 밑에 있는 모든 통화까지 전부 지금 약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상방이 뚫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도 폭락하고 비트코인도 폭락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닥치고 달러다라는 거고요. 원화 환율 방어를 어느 정도 이제 포기를 한것 같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 결론은 뭐냐? 닥치고 달러다. 예, 달러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꺾이 전까지는 홀딩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일일 단위, 일 단위로 보세요. 예, 그리고 얘네들이 꺾이는 걸 어떻게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꺾이는 건알 수가 없죠. 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요. 2008년도 금융위기 자체가 9월 이제 끝나는 게 2000, 매뉴얼상으로 2009년도 9월 달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몇년 걸린 거예요? 1년 걸린 거죠. 근데 달러 인덱스가 꺾이는 건 어느 시점이었냐면 2009년도 3월 6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몇 개월 빠릅니까? 꺾이는 시점. 이게 뭐예요? 주식 들어가는 시점이죠. 몇 개월이 빠르냐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자체가 몇 개월이 빠르냐면 6개월이 빠른 거예요. 매뉴얼상보다.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했으면 거의 똔똔으로 다시 주식을 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매뉴얼은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위험을 제거하고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달러 인덱스가 꺾이는 거를 한달 정도만 지켜보면 알겠죠. 왜냐하면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까지 보는데 그동안에 6개월 동안에 한 4월 달 정도 보면 이거 달러 인덱스 완전히 꺾여서 지금 꺾여서 내려가고 있네. 이거 보고 그때 뭐 하는 거야? 그때 원화 바꿔놓고 아니면 그 달러를 갖고 주식을 사도 됩니다. 이때 당시에 원화를 갖고 있으면 원화대로 또 안전하게 이때 당시에 뭐한30% 가까이 수익이 났어요. 그 주식으로 샀으면 한50% 정도 수익이 났는데 주식 50%는 확실한 수익은 아니죠. 근데 이렇게 올라간 거는 1600원까지 갔으면 1200원까지 갔을 때 확실히 수익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꺾이는 거를 뭐 보면 한 달이나 두달 정도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달러 인덱스가 꺾이는 게. 봉으로 안다, 뭐 아니면 은봉이 크게 뜨는 걸로 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달러 인덱스가 꺾기 전까지는 홀딩이다. 그리고 오늘은 주가 오르면 말뚝박기 한 사람들은 이익 실현해라. 라는 거죠. 오늘 이제 새벽에 산 사람들. 그리고 주가 떨어지면 말뚝박기 못한 사람들 6800 구간에 들어가실 테니까 말뚝박기 하면 됩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말뚝박기 한 사람들은 그냥 홀딩 하는 거죠. 말뚝 박은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까지 닥치고 달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맨 처음에 제 후원 계좌가 있거든요. 후원 계좌에 후원해 주실 분들은 아낌없이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예. 제가 이그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